할렐루야! 오늘도 홈메이드 가정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 채우며 나아가는 찬양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나에게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내 생명, 우리 마지막으로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잠깐 멈추고 우리 가족 구성원 중 한 분이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모으고 화면은 잠깐 멈추고 우리 가족 구성원 중 한 분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말 성경이나 아니면 우리 세나 큐티 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대답은 진노를 가라앉지만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낸다. 아멘. 우리 시간 잠깐 화면을 멈추고 우리 두 번 더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두 번 더 읽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셨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의 힘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창세기에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나요?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우리들, 이 사람의 언어, 사람의 말 속에서도 그래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처럼 이 말의 중요성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이 말을 통하여서 사람의 화를 돋구고 분노를 일으키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만큼 말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홈메이드 가정예배 여러분, 특히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시설을 거치다 보면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친구들이 꼭 강조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그 강한 표현을 하고 싶을 때 대부분 정말 많이 이런 표현보다는 비속어를 사용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찔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표현이 우리 친구들의 의도에서는 그냥 강조하고 싶고 너무나 재밌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나왔다시피 이 말에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런 의도 없이 사용한 그 비속어를 통하여서 그 언어를 통하여서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고 분노가 되고 그리고 또한 그 말을 뱉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들도 그리고 우리의 그 생각들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수 있지만 힘들 수 있지만 우리 홈메이드 가정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만큼만은 오늘 이 말의 중요성을 알았다시피 그 말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서 비속어보다는 칭찬의 말로 사람을 죽이고 비난하고 분노하게 하는 말보다는 생명을 살리고 사랑할 수 있는 그 귀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입술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홈메이드 가정예배 모든 구성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함께 나눔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언어 생활은 어떻게 다른가요?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화면을 멈추고 정답을 한번 적어보고 가족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눠보셨나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미련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에 하나님께서 바른 말을 하고 생명을 살리라는 말을 그 하신 그 말씀을 모르기에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했던 말실수를 생각해보고 지혜롭게 말하기 위해 내가 자제하거나 조절해야 할 언어습관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화면을 멈추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눠보셨나요? 어떤 언어 습관을 고쳐야 되나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방법, 아니면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언어 습관들을 고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고치는 습관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생명의 말씀을 정말 지혜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예배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가정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가정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가정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말에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죽이고 상처주고 분노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가정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요. 우리 다음 주에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홈메이드 가정예배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